가을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성큼 다가온 중간고사 시즌. 마음처럼 집중이 안 될 고민이셨나요? 공차가 점수라는 조건에 한번 집중해보자.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B10을 악수로 구하시오. 그럴 줄 알고 준비한 공부 자극 영상. 공부 자극 드라마 모음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도깨비는 2016년 방영을 시작했던 우리나라의 설화를 다룬 TVN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초반에는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고3 주인공 진은탁의 모습이 다수 보여져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도깨비와 따로 또 같이 갓생사나 도깨비 신부 진은탁의 공부 장면을 알아볼까요? 멀쩡한 이 방 놔두고 여기서 뭐해? 시위하는 거야? 그냥 간식이 가까운 곳에 있는 건데요. 저한테 잘 볼 일이 없어지신 후에 간식이 끊겨서요. 먹을 것 같다 치사하게. 요즘 가세가 기울어서 사실 우리 형편에 그 수험생 간식은 사치거든. 진짜 건드리지 맙시다. 지금 세상 모든 게 다 거슬리는 수능 직전의 고3이니까. 발표 났을 텐데. 아, 어떡해. 아, 우리 딸. 그럼 이제 등록금 고지서를 뽑아보십시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2023년에 방영된 드라마 1타 스캔들입니다. 1타 스캔들은 사교육 전쟁터에서 펼쳐지는 반찬가게 사장 남행선과 수학 1타 강사 최치열의 달콤 쌉싸름한 로맨스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수학 1타 강사가 주인공인 만큼 이 드라마에는 대한민국의 뜨거운 사교육 현장과 수학에 대한 이야기, 또 극중 행선의 딸 헤이와 같은 수험생들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이제 드라마 속 공부 장면들을 함께 감상하실까요? 더할지 자이 문제 복잡한 3차 함수처럼 보이지만 쉽게 답 나누는 문제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저 경계를 잘 살피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두 함수가 접할 때 교점 개수가 변하는 걸 이용하면 답 나올 것 같아요. 킹정. 정확했어. 교점 개수가 변하는 걸 이용하면 되겠지. 자, 3차 함수 fx는? 요즘 나한테 뭐 보여달라는 사람이 많네. 할머님 뭘 보여달라는 거야? 의사 되는 거? 까짓껏 해줄게. 됐지? 다음을 치환하시오. x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y. 치환이 뭐야? 바꾸라고. 인수분해에서 치환은 기본이야. 어떻게 바꾸는 건데? 이거 갖고 가. 모르면 무조건 외워. 수학도 암기야. 공부 자극 드라마 세 번째 작품은 닥터스입니다. 닥터스는 2016년 방영된 20부작 드라마입니다. 전교 하위권에서 놀던 주인공이 의사의 멋진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하여 수학 과목에서 전교 1등을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현실성에 떨어지는 내용이지만 모두들 이런 기적을 바라고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한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밥 먹을 때 밥만 먹어.
자 이제 정리하자. 블랙 녹은 서현진이 연기하는 기간제 교사 고한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하늘의 반학생이자 이대 지망생 유라와 재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 진짜 재수하는 거 아니냐고. 한국대 쓰지 말까? 주말에도 공부를 쉬지 않는 유라입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유라. 야, 나 이것만 마저 풀고. 의사라는 꿈을 가진 유라에게 내지는 기쁨. 수능 최저를 위해서는 수능 공부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 속 유라처럼 학생은 고민도 혼란도 가장 많은 시기이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하고 싶어지는 공부 자극 드라마 모음집이었습니다. 달고 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달고나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